아이는 노후 준비와 맞바꿔 진짜 양심 없지 않아?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면서 왜 정규직 자르려고 하냐고. 솔직히 똑같은 조건이면 걔네가 우리 이길 수나 있겠어? 경기 불황 속에 취업나는 청년들의 인생 계획도 바꿔놨습니다. 대학 졸업까지 그냥 너네 집 가재니까 바쁜 시간인데 식당 일도 도우면 좋잖아. 결혼도 출산도 먼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. 아, 나 고등학교 동창이 이번에 UK 취직했다더라. 그것도 정규직으로. 나 진짜 그 얘기도 깜짝 놀랐잖아. 공부 엄청 못하던 애하고.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우리 회사 있지? 아마 이번 하반기 공채 때 25%는 무조건 지방대 뽑는데 니네 대학 정도면 경쟁력 있어. 우리 회사에도 아마. 야, 거기 왜 니네 회사냐? 새벽에 탄 택시가 나는 된장찌개. 택시 계산은 만취 상태였는데 나 김밥 한 줄 먹을래. 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. 밥 먹어봐, 제육덮밥 같은 거. 이모, 여기 된장찌개랑 김밥 한 줄만 주세요. 밥 먹으라니까. 배 별로 안 고파. 속도를 이기지 못한 택시는 직분이 공중으로 막고 터지고 나오고서 막 터지고 치고 당하는 걸 사고 현장에 사고. 너 지금 시위 아니야? 사고 택시를 뭐가?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됐어. 식사 드려 말어 주세요. 야, 좀 성질 좀 죽이자 커니야 좀.